네, 오늘 신명기 맥잡기 둘째 시간, 성경 맥잡기로는 38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신명기 4장부터 시작해서 시간이 되는 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신명기의 그 전체적인 개요, 그 다음에 지금 모세가 죽기 한 두 달 전쯤에 지금 이 마지막 유언의 그런 말씀을 광야에서 태어난 둘째 세대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해준 것이 이제 신명기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과 함께 1장부터 3장까지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을 제가 이제 요약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신명기 4장부터 보는데, 신명기 4장의 그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1절이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법규와 판단의 법도를 듣고 행하라. 오 이스라엘아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 야곱아,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야곱에게 열두 지파가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하고 부르거나 야곱아 하고 부르거나 열두 지파의 이름을 부르거나 하는 것이 다 동일한 걸 지금 가리키는 거다. 자, 그러면서 여기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라고 지금 시작이 이제 되고 있어요. 그러므로가 왜 나오느냐. 지난주 그 신명기 맥잡기를 여러분이 가서 보시고 그 다음에 1장부터 3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1장부터 3장 안에 그 내용이 뭐냐. 40년 동안 너희가 불순종하다가,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결국 불순종하다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그런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앞에 3장에서 모세가 나도 못 들어가게 됐다, 가나안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유언을 주는 그런 그 말씀을 이렇게 주면서,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이 불순종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40년 동안 이렇게 방황하면서 첫 세대가 다 죽고 심지어 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으니 그 이유가 뭐냐? 불순종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그러므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2절에 가서 보면 중요한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에 더하거나 거기에서 빼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라. 지금 이 사람들이 불순종한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 말씀 자체를 자기 뜻대로 임의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이제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빼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해서 원래 주어진 그 의도가 아닌 다른 의도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하나님이 극도로 미워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경의 지금 가장 첫 부분, 모세 율법이 주어진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새로 태어난 이 새 세대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기에 더하거나 거기에서 빼거나 그것을 바꾸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변개에 대해서 성경 전체를 이제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신구약 성경 통틀어서 가장 먼저 말씀 변개에 대해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예요. 이게 이제 지난 다음에 시편 12편으로 이제 넘어가시면 성경의 중간쯤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 보존에 대한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동아니에서 정죄하여 일곱 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단어는 여기 있는 것처럼 순수해서, 그렇죠? 변개할 것이 전혀 없는 그와 같은 단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겠다 해서 하나님이 성경의 중간쯤에서 하나님 자신의 입에서 나온 모든 단어들을 영원 무궁토록 보존해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것이 이제 끝난 다음에 바로 옆에 이제 잠언으로 가시면 잠언 30편 5절에서 6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며 말 그대로 더럽거나 이런 불결한 게 전혀 없다는 거야. 깨끗하다는 거야. 순수하며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느니라. 너는 그분의 말씀들에 더하지 말라. 그분께서 너를 책망하실 터인즉 내가 거짓말쟁이로 드러날까 염려하느라라고 지금 잠언 기자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변개시키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이제 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성경을 마무리하시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 22장 그것도 이제 18에서 19절 거의 맨 끝부분에 하나님께서 말씀 변개에 대해서 강력하게 다시 한번 경고를 주십니다. 내가 이 책의 대원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원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차적으로는 이 말씀이 요한 계시록에 해당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지금 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 계시록까지 나와 있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런 말씀을 가지고 장난하지 말라는 거죠. 있는 그대로 번역하고 있는 그대로 믿고 있는 그대로 선포하고 있는 그대로 실천을 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시 이제 신명기로 넘어와서 신명기 4장에 가서 보면 5절 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말씀들을 주셨는데 그 말씀들을 지키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너희 조상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냐. 하나님이 분명히 가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고 행해야 된다. 그 다음에 9절에 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오직 너는 스스로 조심하며 힘써 내 혼을 지키라. 내 눈이 본 일을 내가 잊어버릴까 염려하느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떤 것을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느냐. 여기 4장의 7절에서 8절은 아주 대단히 이 뭐라 그럴까 위엄이 있는 말씀이고 영광이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7절하고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부르며 구하는 모든 일에서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 것 같이 하나님을 자기들에게 가까이 모신 그런 큰 민족이 어디 있느냐. 이날 내가 너희 앞에 두는 이 모든 율법과 같이 의로운 법규와 판단의 법도를 가진 그런 큰 민족이 어디냐. 이 세상에 수많은 민족들을 하나님이 창조해내셨지만 그렇죠?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에게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간구를 직접 들어주셔서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그렇죠? 그들의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그 엄청나게 두려운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이 이스라엘 백성이 보았잖아요. 그런 민족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지금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의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선민으로 정말 말 그대로 선정이 됐는데 그런 민족이 이 세상에 어디 있냐.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봐라. 모든 국가들을 봐라. 이렇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그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는 그 신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는 그런 국가와 민족이 도대체 어디 있냐 라고 지금 모세가 몇 세예요? 나이가 120세입니다. 120년 동안 내가 살아봤지만 그렇죠? 이집트부터 시작해서 각 나라의 모든 문물을 다 경험을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그런 하나님은 결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모세가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10절에서 14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율법, 그 율법을 호렙산 아니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주셨는데 그 율법을 주실 때 그 시내산에 불이 붙고 그렇죠? 뭐 엄청나게 놀라운 그런 일들이 그들의 눈앞에서 벌어졌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라. 예. 그 놀라운 광경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19장 9절, 그 다음에 16절,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히브리서 12장에 가서 보시면 심지어 모세도 나도 두렵고 떨린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무서운 그런 광경이 그들의 눈앞에서 이제 펼쳐졌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15절에서 20절에는 결코 이런 하나님을 본 이후에 결코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된다. 우상은 다 돌로 만든 거예요. 은으로 만든 거예요. 금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무로 깎아 만든 거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금 경고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핵심,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신명기 5장 7절에서 9절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결코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절하고 그것을 경배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26절에서 28절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제대로 행하지 않으면 너희가 반드시 패망한다고 지금 모세가 이제 이야기하는 가운데 30에서 31절은 이것도 역시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우상 숭배하다가 이 맨 마지막 때 온 세상으로 흩어져서 말 그대로 그들이 원치도 아니하는 돌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그런 가운데 거기서 갈망하면서 자기들의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이와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부터 3편 500년 전에 말씀을 주시면서 미리 예언해 주는 그런 말씀이 여기 26절에서 2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날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로 삼나니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가 소유한 땅에서 너희가 끊어져 곧 철저히 패망할 것이요 우상 숭배하다가 그곳에서 너희 날들을 길게 하지 못하고 철저히 멸망하리라. 이런 가운데 맨 마지막에 결국은 이제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주님께서 너희를 민족들 가운데로 흩으실 것이요 주께서 너희를 인도하여 가게 하실 그 이교도들 가운데서 너희의 남은 자의 수가 적을 것이며 너희가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들 곧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나무와 돌을 이제 섬길 것을 하나님이 미리 예언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의 땅으로 다시 회복시킬 것을 29절에 30절 이제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거기서 주 내 하나님을 찾으면 곧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그분을 찾으면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 역사를 가서 보시면 유대인들이 2차 세계대전 때 어디까지 와서 사신 줄 아세요? 중국의 상해까지 와서 살았어요. 상해까지 와갖고 그래서 거기서 장사를 하며 유대인들의 그와 같은 거처를 만들고 말 그대로 온 세상에 다 퍼져 살았는데 심지어 중국 땅에까지 유대인들이 들어왔다. 예. 그래서 30절에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내가 환란 중에 있을 때 마지막 7년 환란기에 3년 반 가운데 내가 빠지게 될 때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시대가 될 때 그 마지막 날들에 내가 주 내 하나님께 돌아와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면 그러면 주 내 하나님은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시므로 그분께서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내 조상들의 맹세하신 바 그들에 대한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3500년 전에 마지막 날들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그들의 땅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길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미리 말씀해 주세요. 이러면서 얼마나 귀한 말씀이 32절에 또 나오느냐. 이제 내가 있기 전에 날들 곧 하나님께서 사람을 땅 위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들에게 물어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물어보라.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백성이 너처럼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산 적이 있었느냐. 한번 과거에 그 시간들에게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경험한 그런 민족이 어디 있느냐. 다시 말씀드려요. 모세가 죽기 전에 120년 사는 가운데 맨 마지막에 지금 두 달 남겨놓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보고 들은 그 하나님을 절대 잊지 말라고 다시 한번 소개하고 그들에게 경고를 주며 심지어 앞으로 맨 마지막 때에 그들에게 다가올
대환란기에 그 엄청난 시련까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대목이 이 안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끝난 다음에 이제 41절부터 이제 그 이하에는 아, 도피 도시를 두라고 하는, 우리 개혁성경의 그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도피성을 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요르단 동쪽에 세 개의 도피 도시를 둡니다. 그게 43절 가서 보시면 평야 지방에 있는 베셀로 르우벤 족속에게 속한 것이요, 하나는 길르앗에 있는 라못으로 갓 족속에게 속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에 있는 골란으로 므낫세 족속에게 속한 것이다. 제가 지난주에 지도를 보여주면서 요르단강이 여기 있을 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아모리 족속 이 시온, 그렇죠? 그 다음에 바산왕 옥을 멸하고 그리고 그들이 살던 그와 같은 영토를 세 지파에게 나눠줬다 그랬어요. 그 세 지파가 갓 지파, 그렇죠? 하나가 르우벤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반 지파, 그렇죠? 그래서 요르단 동쪽에도 도피 도시를 세 개를 두고, 그 다음에 요르단의 왼쪽에 진짜 가나안 땅에도 도피 도시를 세 개를 두고, 또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그와 같은 복을 누리며 더 크게 번성하게 될 때는 내가 너희에게 더 많은 도피 도시를 두겠다. 이렇게 해서 유죄가 아닌 상태에서 사람을 죽인 이런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신명기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 신명기 5장은 한마디로 여러분이 신명기 5장 6절부터 21절을 가서 이렇게 보시면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이 또 한 번 반복이 돼서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0장 말씀이에요. 보통 우리가 십계명 그러면 출애굽기 20장만 기억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두 개의 돌판에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친히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록해 주신 게 우리가 십계명의 두 돌판이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고 있죠. 그 돌판에 기록된 말씀이 출애굽기 20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출애굽기 20장에 그 기록이 될 때는 모세가 이 말씀을 줄 때 40년 전의 일이에요. 40년 동안 방황하는 가운데 첫 세대가 다 죽었어요. 그렇죠? 이제 둘째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모세가 신명기 5장에다가 첫 세대가 처음에 40년 전에 받았던 하나님의 그 율법 십계명을 있는 그대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출애굽기 20장하고 신명기 5장은 거의 글씨 하나 차이가 안 나고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십계명이 어디 있냐고 이야기하면 출애굽기 20장하고 신명기 5장에 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야기 이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십계명의 가장 큰 특징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처음에 네 가지 명령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여섯 개 명령은 사람에 대한 그런 내용이다. 사람에 대한 내용 말고 하나님에 대한 것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첫 번째가 뭐예요? 다른 신들을 둬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는 게 첫째 명령입니다. 둘째는 새든지 짐승이든지 물고기든지 어떤 형상이라도 하나님을 비겨갖고 만들어서 그것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래서 이 신약교회, 뭐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신약교회에 이렇게 예배당을 짓거나 할 때 심지어 십자가도 그것도 형상에 지나지 않거든요. 그런 걸 걸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들어오면 이렇게 뭔가 하나님을 이렇게 상징하거나 뭐 나타내거나 하는 어떤 그런 심볼을 이렇게 만들어 갖고 저걸 보면 괜히 하나님이 생각나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마음속에 종교심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이 이제 십자가 이런 목걸이 같은 걸 하면 괜히 그게 무언가 나를 도와줄 것 같고 지켜줄 이런 생각이 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돌덩어리나 쇳덩어리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만들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또 혹시 이거 잘못 이해하시고 십자가 목걸이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우리가 장식품으로 얼마든지 달 수 있어요. 우린 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십자가 목걸이, 이거 부적으로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혹시
우리 교회나 아니면 우리 가정 여러분 천주교인들 한번 가서 보세요. 차든 뭐든 간에 그냥 다 마리아 우상 요만한 거라도 다 만들어서 걸어두잖아요. 그렇죠? 부적처럼 다 만들어둔 거 보잖아요. 이런 일은 기독교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명령은 절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쓸데없이 하나님하고 쓸데없이 여호와 찾고 쓸데없이 이런 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넷째가 안식일을 지켜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영원토록 언약을 맺었다는 그 언약의 증표가 바로 안식일이다. 그래서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6시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저녁 6시까지 24시간 동안 지키는 거. 지금도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 안식일을 지켜서 상점이 다 문을 닫습니다. 이런 의미의 안식일은 지금 이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부과된 것은 창세기 1장 2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7일 동안에 온 세상 모든 것들을 만들고 제7일 일곱째 날 하나님이 안식하셔서 하루를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그래서 피곤한 육체가 상쾌함을 얻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루를 쉬라고 하신 그 명령에 따라 일주일에 하루를 우리가 정해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날로 삼는다는 의미의 주일을 우리가 지키는 거지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안식의 일을 하면 죽임을 당하거나 하는 그런 일이 신약 성경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을 이제 기억을 하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5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5장의 23절에서 26절에는 이 말씀을 받을 때 모든 백성이 두려워하고 떠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29절에 33절에는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조심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장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도 가장 사랑하고 지난 한 3500년 동안 이스라엘이 민족을 형성한 이후로 가장 좋아하는 그런 말씀이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그래서 신명기 6장은 보통 들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 그거를 히브리 말로 쉐마라고 이야기해요. 쉐마.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 가서 3절 가서 오시면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렇게 나오죠. 4절에 오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렇게 나오죠.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쉐마입니다. 그래서 쉐마 장이다 이야기를 하는 장이 여기 6장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3절에서 5절에 듣고 행하라고 하는 매우 엄중한 그와 같은 명령을 지금 주고 있으면서 4절 5절에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한 주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 나와 있는 한은 하나님이 한 분이란 얘기가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뚜렷이 구분이 되는 세 인격체지만 세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의 완을 지금 여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가서 보시면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가운데 어떤 율법사가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며 묻습니다. 율법에서 가장 큰 명령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여기 4절 5절 말씀을 그에게 주시면서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 한 주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율법에서 가장 큰 명령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다음번으로 중요한 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개를 주시면서 율법의 모든 명령이 이 두 개의 명령에 달려있다. 매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매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주신 그 율법을
딱 두 개로 요약하면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여기 신명기 6장 4절하고 5절에 나오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7절에서 이제 8절, 9절이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올무가 되는 그와 같은 말씀이에요. 제가 이제 읽겠습니다. 6절, 이날 내가 네게 명령한 이 말씀들을 먼저 네 마음속에 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음속에 두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문제가 생기죠.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마음속에 둔 뒤에 그것들을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가 네 집에 앉을 때든 길을 걸어갈 때든 누울 때든 일어날 때든 그것들을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자꾸 잊어버리니까 너는 또 그것들을 내 손에 메어 표적으로 삼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양피지 같은데 이렇게 얇게 적어갖고 손에다 둘둘 둘러 맸단 말이에요. 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내 눈 사이드에 이마에 표로 삼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양피지에다 까맣게 적어갖고는 요만한 가죽 함에다가 놓고 그리고 여기 목에다 이렇게 달구는 요 뒤로다 이렇게 해서 끈을 묶어놨단 말이야.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도 서쪽 통곡의 벽이라는 벽이 있거든요. 이스라엘에. 지금도 거기 가서 보시면 이렇게 성구하면서 매고 엉엉 울면서 하나님 말씀 그거 외우고 그 성경 말씀을 빼갖고 벽에 그 틈 사이에도 지금 집어넣고 있는 유대인들 지금도 가시면 매일같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자, 그래서 또 내 집의 기둥과 내 문에 이제 기록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먼저 순서를 보시면 마음에 둬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디서든지 그 말씀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맨 마지막이 이마에도 두고 손에도 둘둘 감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하라는 건데 이게 이제 주객이 전도가 되니까 앞에 있는 건 하나도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이마에다 이렇게 만들고 그렇죠? 손에다 이거 감아갖고 이거 하는 거. 이것만 하면 율법을 다 지키는 것으로 착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1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그와 같은 악습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23장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가서 마태복음 2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장 2절에서 7절 가서 보니까 23장에 이런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어요. 회당에 가면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앉는 자리가 있는데 유대인들이 어떤 말씀을 가르치겠어요? 율법을 가르치잖아요. 근데 그 율법을 누가 수여받았어요? 모세가 받았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면 의자가 하나 있어요. 그 의자의 명칭이 모세의 의자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거기 앉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누가 앉아있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너에게 지키라고 명하는 모든 것은 지키고 행하되 그들의 행위대로 하지는 마라. 그들이 낭독하는 말씀은 진리니까 그대로 행하는데 그들의 행위를 본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진 아니하며 또 무겁고 지기에 힘든 짐들을 묶고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로도 그 짐들을 옮기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을 강론한다 그러고 율법의 뜻은 뭐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그 내용을 가서 보면 사람들을 죽이는 것과 같은 규례들을 600개나 이상이나 만들어서 말 그대로 사람을 얽어매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본인들은 손가락 하나도 그 짐을 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5절에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자기들의 모든 행위를 하나니 곧 그들은 성꾸함에 폭을 넓게 하며 성꾸함은 요 가죽 성꾸함이 요 이마에다 다는 건데 사람들은 요만하게 해서 이제 달고 다니는데 이 종교인들은 폭을 이렇게 크게 해서 성꾸함 이만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달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렇게 달고 다니면 야 정말 저 사람 하나님 말씀을 너무 잘 지키는 사람이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렇게 너희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의 옷단을 큼직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종교인의 행세를 하고 지금도 여러분 교회나 성당이나 가면 종교인들의 옷이 넓죠. 이렇게 크고 뭐 까맣고 뭐 해갖고 뒤집어 쓰고 이런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가 이 자리에 서면 양복 입고
근데 넥타이 하고 순수하게 이렇게 쓰면 되지. 뒤집어 쓰고 뭐 이거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종교다. 아니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잔치의 맨 윗자리와 회당의 으뜸 가는 자리와 시장에서 가면 인사, 랍비오, 랍비오하고 인사받는 거. 그렇죠?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불리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종교인이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에 모세를 통해서 너무나 귀한 쉐마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게 1500년이 지난 가는 가운데 예수님 시대가 와서 이제 보니까 하는 일이 완전히 다 뭐만 하는 거예요. 율법의 껍데기만 지키는 그러한 삶이 그들 가운데 아주 못이 백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끝부분에 가서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느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끝부분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3절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어찌 너희가 지옥의 정죄를 피하겠느냐. 뭐 이게 성과함을 크게 하고 뭐 다 그러는데 뭐라는 거예요? 지옥 자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은 지금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지옥의 정죄를 어떻게 피하겠느냐. 그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15절에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개종자 하나를 만들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며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유대교 개종자 하나를 만들고 나서는 그를 너희보다 두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 믿으라고 해갖고 뭐 전도해 놓고 나서 보니까 하는 일이 완전히 뭐예요? 종교 생활 하도록 그렇게 만들면 예수님의 책망이 얼마나 두렵겠냐 이게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전도도 하고 교회로 사람도 인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알게 해야지 이 교회 와서 종교 행위하는 거 배우도록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지금 이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이르기까지 1500년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이 형식적으로 되면서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으로 바뀌게 됐다는 걸 기억을 하면서 여기 신명기와 마태복음 이런 데를 잘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고린도후서 3장 말씀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중요한 말씀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새 상속 언약, 신약이죠. 신약, 구약이 아니라 신약. 신약의 유능한 사역자로 삼으시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다 하면서 신약 시대를 여셨잖아요. 그렇죠? 그와 같은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언약을 섬기는 신약 시대의 사역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글자의 사역자가 아닌 영의 사역자로 삼으셨나니 글자는 죽이되 영은 살리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니까 율법을 이렇게 줬는데 그 율법의 글자만 가지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말 그대로 사람 죽인다는 거예요. 그 글자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지. 그것이 아니고 글자 자체만 자꾸 외우려고 그러고 요새 한국교회에서 유행하는 게 뭡니까? 성경 필사한다고 그래서 맨날 필사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한 권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필사해서 모아놓고 뭐 한 20권 필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고 그렇게 무지한 가운데 필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뭐예요? 글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이 사람을 살린다는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무언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잔뜩 복사를 하고 손으로 써놓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착각하는 그와 같은 무지에 찬 그와 같은 성도들이 너무 많고 그 일을 누가 하게 만들어요? 목사가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한국에만 있는 겁니다. 없어요. 전 세계 어디에도 이런 전통 같은 것이.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쓸데없는 전통이요. 그렇죠? 까딱 잘못하다가는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는 가운데 글자만 맨날 복사해 보세요.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그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그것을 두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기독교지. 그렇잖아요. 그 글자만 가지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 가서 보니까 말씀은 마음판에 숨겨야 된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제 신명기로 넘어가서 예, 신명기 예, 여기 6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10절에서 이제 25절 가서 보시면 아 이제 모세가 십계명을 준 이후에 쉐마의 말씀을 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순종에 대한 경고 세 가지를 주는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첫째 12절에서 13절은 다시 얘기하는 오직 주님만 섬겨야 된다. 여러분 신명기 읽어보세요. 오직 주님만 섬겨야 된다고 얼마나 많이 나오나. 그렇죠? 그 다음에 14절은 절대 다른 신들 섬기면 안 된다.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날이 이제 두 달 남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모세를 통해서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분명히 마음이 변하니까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강조하고 강조하는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그렇죠? 다른 신은 절대 안 된다. 그 다음에 16절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광야에서 너희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너희가 직접 체험하지 않아. 너희 아버지가 다 죽었지 않냐. 그렇잖아요. 1세대 60만 명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1세대 60만 명이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다 죽었지 않냐. 하나님을 절대 시험하지 말라고 지금 모세가 강조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7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선정하셨는가 그 이유를 지금 모세가 이야기해 주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절에서 8절 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하다는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 거룩히 구분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스라엘 백성이 뭐 더 깨끗하고 이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구분이 됐다 이걸 거룩하다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 내 하나님께서 지면 위에 모든 백성들 위로 너를 높여 자신에게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셨나니 그 이유가 뭐냐 주께서 너희를 친히 사랑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백성보다 수가 더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모든 백성들 중에서 수가 가장 적으니라 그 옆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주변에 있는 그 국가들의 예, 그 사는 사람들 숫자하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많아야 2, 300만이라는 거예요.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잘나거나 그렇죠? 너희가 숫자가 많고 뭐가 특별히 정말 너희가 훌륭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다시 한번 모세가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너희를 택했는지 너희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8절에 다만 주께서 너희를 사랑하셨으므로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 누구에게 맹세하셨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예, 그 다음에 야곱에게 하나님이 맹세하셨잖아요. 어디로? 가나안 땅을 인도해 드리겠다고 하나님이 맹세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께서 강한 손으로 너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시고 파라오의 손에서 구속하던 거다. 절대 잊지 마라. 너희가 잘나거나 뭐가 뛰어나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하나님이 특별히 선정한 것이 아니다. 우리 신약성경으로 넘어오셔서 고린도전서 1장 한번 가서 보시죠. 고린도전서 1장 가서 보시면 그 1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시대에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이냐. 거기 가서 보니까 1장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너희가 보거니와 너희가 구원받은 거 한번 보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사람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자기 힘이 세다고 한 사람 예수님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고귀한 자가 세상의 어떤 명예나 이런 면에서 고귀한 자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에 어리석은 것들을 우리를 어리석은 우리를 택하셔서 세상에서 잘났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나중에 당황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을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한 것과 똑같아요. 잘나서 택해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다. 이 얘기를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려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을 택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무엇인가 잘났다고 생각이 되면 결코 예수님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 어떤 특별한 장점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선정받은 것도 그들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사랑으로 그들을 선택해 주셨고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도 하나님이 우리가 특별히 뛰어나서가 아니라 어리석고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어주셨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가운데 이제 8장으로 넘어가면 8장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장이에요. 기억해라. 자, 2절에서 4절 제가 읽어봅니다.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해. 이럴 때 나오는 너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를 2인칭으로 보고 지금 너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예. 그래서 너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억해야 된다. 기억. remember라는 그런 단어를 지금 이제 쓰고 있는데. 예. 그러면서 뭘 기억해야 되냐.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또 내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알고자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시험을 했다는 거예요. 유명한 말씀이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 40년 동안 매일같이 하늘에서 하늘의 빵을 하나님이 내려주셨잖아요. 어떤 민족이 어떤 사람들이 이런 빵을 먹어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만나를 우리에게 내려주셨느냐. 그 먹이신 것은 단순히 육체의 빵만 먹으라는 게 아니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을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낮추기도 하시고 그리고 만나를 매일같이 제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 이 돌이 빵이 되게 하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고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는 그 내용이 지금 여기 신명기 8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과 함께 또 하나의 기적을 이야기하죠. 40년 동안 내가 입은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이집트에서 입고 나온 옷 그대로 40년 동안 보존이 됐다는 거예요. 발이 부르트지 않고 신발도 헤지지 않고 이와 같은 기적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과 더불어 5절에 그런데도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하면 하나님 반드시 징계한다. 또 너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징계하도 주 내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심을 마음속 깊이 생각할지니라. 여러분 징계가 없으면 자식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사생아라고 분명히 히브리서 12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심각한 잘못을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요. 심각한 실수를 하고 죄를 범했는데도 징계가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더불어 18절에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오직 너는 주 내 하나님을 기억해라. 또 기억하라는 건 뭘 기억하냐.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 곧 그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일해서 먹고 살고 아이들 키우고 교회도 섬기고 이거 할 때 필요한 그런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네. 이것은 그분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자신의 언약을 이날과 같이 굳게 세우려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고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할 때 과거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매일같이 만나로 먹여주시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그걸 내놓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메고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을 제게 허락해 주셔서 이 가정을 제가 제대로 이끌고 아이들 제대로 키우고 교회도 봉사하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9장으로 넘어가면 모세가 다시 한번 또 뭘 이야기하는 거냐.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의 역사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예,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런 걸 보면 알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매일 똑같은 거 하지만 계속해서 반복하고 반복하고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경고하고 바르게 가라. 이게 목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거 읽어보세요. 모세가 하고 있는 일이 뭔가. 그렇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과거에 잘못했는 거또 반복하고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죠? 지금 그런 내용이 이제 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7절에서 8절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제 분노하신 그런 내용. 어떤 일이 있어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갖고 내려오는데 모세가 내려오는 게 늦어지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야지. 모세는 죽었나 보다 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다 경배하는 그런 악한 일이 생기게 될때 결국 모세가 내려와서 어떻게 해요? 이두 돌판을 깨뜨려 부숴버리는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의 분노가 임한 그런 사건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그날 3,000명이 죽은 거 이거 기억을 해라. 그 이스라엘 백성 너희 조상들이 그런 일을 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베라에서 역시 하나님께 대적하고 백성이 불평하다가 불이 타올라서 많은 사람들이 죽은 다베라의 불사건을 꼭 기억을 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맛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 이후에 먹을 물이 없으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불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맛사와 무리바에서 물들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달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출애굽기 17장 7절. 자, 이런 가운데 기브롯 핫다와를 기억을 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건 민수기 이제 11장에 나오는데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만나를 하도 많이 먹다 보니까 질렸습니다. 이집트에서 늘 나일강에서 나올 때그 나오는 나일강의 물고기, 그렇죠? 나일강에서 만들어내는 오이, 수박, 그렇죠? 부추, 양파, 마늘이 너무 그립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 떼를 가져다가 진영에 깔아놓는데 높이가 2큐빗이 됐다 그랬어요. 90cm만큼. 그래서 메추라기 마음껏 먹으라 해서 마음껏 먹었는데, 이 메추라기 고기가 이빨서에 들어가서 씹기도 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 당하는 그런 사건이 기브롯 핫다와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데스 바네아. 이거 가데스 바네아는 12명의 정탐꾼 보낸 거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죠. 그래서 지금 다섯 가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역했던 이 다섯 가지 역사를 여기 9장에서 이 모세가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또 한번 반복하는 겁니다. 자, 이제 10장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10장은 한마디로 모세가 이제 돌판을 깨뜨렸잖아요. 금송아지를 가루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금송아지를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타갖고 다 마시게 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너무 화가 나고, 어떻게 너희가 우상을 너희가 이거 섬길 수 있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러분, 금가루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래서 물에다 타면 색이 붉게 된다 그래요. 붉게. 그걸 다 꿀꺽꿀꺽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마시고 절대는 우상숭배 이제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 다음에 다시 두 개의 돌판을 깎아가지고 또다시 40일을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과 마주 대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두 개의 돌판을 받아갖고 내려오는 그런 내용 아시죠? 그 내용이 10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장에. 그 10장에 기록이 된 말씀과 함께 12절에서 13절 그리고 16절은 그 십계명에 나와 있는 그 율법을 요약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1장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때 받게 될 복이 무엇인가가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12장 1절 가서 보시면 주내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11장 11장 그런즉 너는 주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책무와 법규와 판단의 법도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여러분 여기 가서 보시면 책무, 법규, 판단의 법도, 명령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가리키는 여러 가지 용어 중에 하나가 뭐예요? 판단의 법도, 하나가 명령, 하나가 법규, 하나가 증언, 뭐예요? 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와 같은 말씀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는데 그 약속을 보시면은 10절에서 12절 한번 가서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집트하고 비교했을 때 가나안은 이렇게 좋다.
네, 그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10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들어가서 소유할 땅은 너희가 나온 이집트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내가 씨를 뿌린 뒤에 채소밭에 물을 대듯 네 발로 물을 댔다는 거예요. 나일강에 물이 이제 범람을 해갖고 그래서 물을 가져다가만 대야 그래야 밭에서 논에서 곡식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은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걸 이 수로를 파갖고 그 모든 일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고생이 심했겠어요. 그렇죠? 근데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1절 너희가 가서 소유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저수지도 있고 호수도 있고 갈릴리 호수 호수도 있고 그런 일 다시는 안 해도 되는 땅이라는 거예요. 노예 땅이 아니다. 하나님 그렇게 비교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또 주 내 하나님께서 보살피시는 땅이니 한 해의 시작부터 끝까지 주 내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그 땅에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결코 그 땅을 넘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신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집트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좋은 땅이다 이야기하고 구체적인 그 내용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복을 주시는 그 이유가 이제 나오는데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마칠 텐데요. 일반 교회에 우리가 이제 다닐 때 많은 경우 이 신명기 이런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복 받는 내용이 항상 뭐예요? 돈 많이 버는 거잖아요. 그거 인용할 때 항상 신명기 이야기하는 거 신명기 이걸 가지고 돈 많이 버는 거 재산 많이 느는 거 아파트 두 채 그렇죠 차가 열 대 뭐 이런 거 뭐 벤츠 타고 이런 거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인용하는 게 신명기 말씀이에요.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은 땅의 백성이에요. 모든 복이 땅에 있는 복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주는 복은 다 땅에 있는 복이에요.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 교회를 위해 주시는 복은 에베소서 1장에 가서 보시면 알지만 하늘의 영적인 처소들에 있는 복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사냐 못 사냐 그것까지 하나님이 약속 안 해 주셨어요. 왜 그러냐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선정한 백성이에요. 이 선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주변의 우상을 섬기는 그런 백성보다 삶이 더 윤택해야만 그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게 증언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순종하게 될 때는 땅의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누누이 얘기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시대 가셔서 복을 보시면 다 땅에서 받는 복이에요. 땅의 백성이기 때문에. 근데 저와 여러분 신약성경 가셔서 특별히 사도 바울의 일생을 가서 보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하나도 못 받잖아요. 사도 바울이 죽을 고생만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뭐라 그래요. 내가 부한 데 거할 줄 알기도 하고 그렇죠. 가난한 데 거할 줄 알기도 하고 그렇죠. 비천한 자리에 있을 줄도 알고 부유한 자리에 있을 줄 알고 그렇죠.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신약 성도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런 복이라는 겁니다. 그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구약시대의 그런 성도들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면 확률적으로 더 건강하고 확률적으로 이 세상의 복도 많이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 그래서 육신의 모든 복이 구약시대처럼 그렇게 약속이 된 게 아니다. 이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그래서 제가 신명기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한 번도 복받으라고 설교하지 않잖아요. 왜 그러냐? 경륜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통치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늘의 백성, 교회를 향해 주신 그 말씀을 제가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귀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인용을 해서 여러분의 자식이 잘 되고 재물이 불어나 이런 것은 제가 설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만 가지고 자꾸 성도들을 현혹하는 그런 설교라는 목사를 보면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그건 성경을 지금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 11장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